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 칼리지라고 그 인문학 특히 고전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이제 고전을 읽는 그런 그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단과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 인문 고전들을 이제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송종서라고 합니다. 81쪽인데요. 예, 다 같이 좀 보시면서 사실 우리가 그 유가 사상이라는 거를 놓고 항상 그 동양의 정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실로 그 제왕 중심의 이제 학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신유학이라고 해서 이제 사대부의 역할. 사대부가 그 군심을 임금의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성리학의 전통까지도 이제 유학이죠. 예, 그 유학 사상의 이제 범주 속에서 정치를 이야기해 왔죠. 뭐 중국도 뭐 사회주의 체제니 뭐 이렇게 하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할까요? 인군 현상, 어진 임금과 능력 있는 그 재상, 그렇죠? 이러한 그 기본적인 틀에서 별로 벗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한들 서구에서 뭐 발상을 했지만 또 서구에서 무슨 혁명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현실화해서 서구 사회 그리고 내지는 이제 아시아 사회에도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쳐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체제로 사회주의라고 내걸고 있는 그러한 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와 서양에서는 다르죠. 양상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핵 미사일 이 이슈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인 초점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김정은 통치 체제 하에 있는 그 북한도 사회주의라고 내걸고 있죠. 예, 그렇고 있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조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세습 왕위 체제를 세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3대 부자 세습을 하면서 인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그러한 그 고전적인 군왕 모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그 사이에 많이 뭐 후퇴도 하고 또 1보 전진이 되었건 2보 전진이 되었건 전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 상황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마침 19대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또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한 1년 뭐 좀 못 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 끌어왔었던 그러한 정치적 그 커다란 파행, 큰 이슈가 되어왔던 어떤 뭐 국정농단, 예, 그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라는 건 뭐냐, 올바른 지도자라는 그 이러한 그 지도자 상을 놓고 또 많은 그 고민들을 해왔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어쨌든 유가적인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유가가 태어난 그 시간과 공간을 대략은 아시죠? 예,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2500년에서 한 2000년 사이에 그 전에 지금의 중국
이죠. 당시에는 뭐 중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대적인 국가, 이 경계, 울타리, 이러한 그 구획, 이런 건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그 건국에 이제 공이 있는 그러한 그 신하들이라든지 또는 그 혈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자기의 이제 또 왕이 됐으면 왕 가까이에 형제들을 둘 수 없는 거죠. 그 예나 지금이나 뭐 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라도 멀리 둬야 하지만 동시에 그 부패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은 그 가족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 또 유가 문화의 한 전형이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는 어쨌든 그 왕의 책봉이 되면은 왕이 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혈족들을 멀리 이렇게 땅을 하나씩 공해줘서 그렇게 이제 세워주는 그게 우리가 아는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봉건제의 이제 가장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주나라죠. 예. 그래서 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에는 우리가 흔히 뭐 상식적으로 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상 원래는 이제 상이라는 나라거든요. 예,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수도가 은인데 주나라가 이제 이 은나라가 나중에 이 주라고 해갖고 이제 굉장히 포악한 임금을 무찌르고 이 상을 갖다가 이제 타도하고 주나라가 이제 됐죠. 그 신하의 이제 작은 나라가 이제 주나라로 그렇게 명명을 하면서 은을 무찌르고 이제 통일된 하나의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지만 그때 이제 수도였었던 지역이 은이에요. 옮겨간 수도. 그런데 이제 자기네 정체성을 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은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른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다 그러면 그 조선을 갖다 무찌른 왕이 있다. 왕조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조선이라는 말을 그 유민들도 있고 이제 향수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말을 또 사기도 꺾어야 하고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없어졌다. 이러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축소해서 왜곡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은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은을 수도로 하는 상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은상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엄격하게는 상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은나라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주나라도 상당히 이제 그 도덕적으로 스스로가 그러한 그 폭군과 같은 이러한 망국의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원래 그 혈연 집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지금도 뭐 우리 일가 친척 안에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친족 관계, 혈족 관계도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게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지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혈족 관계라는 게 그 밑에도 계속 자손들이 번성할 텐데 옛날의 형제 관계, 옛날의 그 혈맹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자연히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이제 부모 밑에서 또는 같은 부계에서 나온 갈라져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뭐 건국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봉해준 나라라 할지라도 그게 한 몇백 년 지나가고 하면은 이제 각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내가 종주국이고 종주와 제후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주종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연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저마다 그 물적인 토대가 달라서 백성 인구 숫자도 다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세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구가 크게 이제 인구 절벽이니 이런 말들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위기감을 품게 됐지만은 어쨌든 인구가 없게 되면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모자라게 되면 그 나라는 예 약해지고 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조건들까지 다 종합을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뭐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서 왕실 가까이에서 뭐 그 강태공 같은 경우 떼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나라도 그 산동 지역에 상당히 이제 강성하게 그 제나라 이렇게 해서 그 왕족들 은나라 왕족들도 나중에 이제 그 송나라라고 해가지고 그 뭐 주희 그 시대의 북송 남송의 송이 아니고요 은나라의 왕족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송을 세우고 그 송이 이제 다시 이렇게 유명무실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나라의 조상들과 합쳐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듯이 그 굉장히 부침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그 느슨해지고 이제 와해되는 추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마다 잘 살고 또 국방 이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계속 전투를 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특히 가까운 나라끼리는 사이가 좋기가 힘들죠. 예, 가까운 나라끼리는 늘 앙숙지간이 되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만큼 이권을 놓고 다투는 사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거치면서 주나라도 역시 또 당시에 이제 또 괄목할 만한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옛날에 그 선생님들까지도 포함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기억나세요? 우경을 하기 시작했다. 심경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 어렴풋이 그런 게 바로 그때 일어난 변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동기를 가지고 싸우고 총동기를 가지고 주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무거운 그 총동기 저 대만의 중정 저 국립 고궁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청동기 구경 한번 해보시면 거기 가서 이렇게 옥만 구경하시지 말고 그 청동기 해놓은데 옥도 물론 너무 아름답죠. 뭐 배추 모양으로 깎아놓고 그 동파육이라고 그래서 그 돼지 삼겹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음식과 정말 똑같이 생긴 옥 그거 보려고 그냥 아직도 인산이네지만 동기관이라는 데인데 거의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몇 걸음 걸어서 가보면 거기 그 청동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그 재래라든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 동기구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은나라 때께 훨씬 더 화려해요. 그리고 주나라로 오면은 오히려 은나라 때만큼의 그 규모나 위용이나 세공의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백 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동기의 시대는 더 이상 이제 주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계속 사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됐을 거고 그게 이제 전쟁의 무기라든지 농사 기구 그렇게 했지만 사실 청동기라는 게 가서 보기에도 그렇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의 무기를 한다. 예, 그거보다 가볍고 강한 게 철이 나오기 전에는 무거운 줄 몰랐겠죠. 물론 무거웠겠지만, 예. 자,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아, 그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무 떼기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깊이 갈 수도 없고 부러지고 저항에 약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철제라는 것이 보급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춘추 전국 시대의 말하자면 시대를 알리는 효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우경 소에다가 매달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갈고 많이 갈고 깊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심경이 되는 거고 깊이 가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져도 씨앗이 유실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깊이 파묻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농업 생산량이
혁명적으로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그때와 함께 혼란기는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풍족해지면 온 천하의 인민이 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위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이제 먹을 게 많이 생기면은 그거를 나누는 쪽보다는 먼저, 그렇죠, 갈취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물론 맹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회 세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성선설이라는 확신을 가져서 그걸 갖고 얘기했지만,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같은 유가 계열의 학자는 현실을 봐라. 그렇지 않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성은, 그 자체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쟁투를 하게 되어 있고, 먹이를 놓고 이권을 놓고 다투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전쟁의 시대다, 전국 시대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해왔던 거죠. 이렇게 주나라 시대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생산량이 크게 불어나는, 특히 이제 화중지방, 지금의 저기 그 후베이성이라든지 호남, 훈안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말 호수의 무슨 도시다, 호수의 지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고 한 그러한, 이제 옛날에는 늪지대였겠죠, 대부분이. 그러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간척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농사를 해보면 과실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 화북지방하고는 특히 서쪽 지역의 그 진나라, 진시황제가 결국은 이제 그러한 척박한 지역에서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그 세계에 제패를 했겠지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화중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지역과는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비교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의 화중 지역, 화남 지역 그 일대에서 그 초나라라고 하는, 전국 시대까지 가장 강성했던 나라 하면은 초나라죠. 남쪽의 강자다. 남방지 강자야. 논어에 나오는 그 초나라. 예. 항우장사. 그렇죠? 항우장사 초패왕 아닙니까? 초패왕 항우 장사의 그 지역, 대대로 왕족이고, 예. 바로 그러한 남방의 이제 이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들의 강력한 힘이 중국 일대에 굉장히, 지금의 중국이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춘추에서 전국시대로 가는 그 사회에 아주, 뭐 당시 사람들은 죽어났습니다만 역사책을 보는 사람들은 여유있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많은 그 공격을 받았고 여러 나라들의 그 제후들로부터 그렇게 스카웃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유천하하면서 처량한 상가구다. 에, 상가구. 상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죠? 상가구,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뭐 두 가지 해석 정도가 있겠죠. 예. 상가. 예. 상가집 개. 예. 상가, 상을 치르게 되면은 그 집 개를 누가 돌보나요? 이제 주인이 큰 일을 당했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태롭고 초라한 신세.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동사로 봐가지고 집을 잃은 개다. 그래서 그 집에서 버림받은 개다. 밖으로 떠도는, 비루먹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루먹는 개, 빌어먹는 그러한 개 신세처럼, 그 공자에게 당시에 많은 또 후세의 학자들이 붙였던, 공자의 일대기를 보고 붙였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집 잃은 개, 떠돌이 개처럼 또는 상가의 개처럼 상당히 그 곤궁한 처지에 빠져 있었던 그 사실과 이 귀족 문화를 얘기했다는 것과 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귀족 문화를 얘기했으면 오히려 그 기존의 체제를 옹호하는 편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공격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공자는 새로운 가치를 얘기했죠. 당시의 그 귀족 사회에는 그다지 환영할 만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군자와 소인이라는 말을 조금 비틀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말 그대로 임금 군자의 아들 자자면은 그게 말하자면 통치자의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통치자의 자식.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지위. 그게 이제 군자. 그리고 소인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한 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위를 얻은 그러한 귀족 계층의 사람이 아니고 아무래도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그러한 이제 일반 인민 중에 그 사람들을 이제 소인 이렇게 뭐 맹자 시대에 되면은 노력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노력자 노동자죠 지금의 말로. 그러니까 몸의 노동력을 이제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인이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것에다가 거기에다가 인격적인 그 수양이랄까 자기 인격 인간다워지려는 노력 이런 거를 이제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공자는 그 기득권을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군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자격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곤궁한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 우리가 적어도 내가 유가의 창시자로서 나 공자가 볼 때에는 그거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다. 인간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죠. 그걸 이제 요 인이라는 글자도 그 전서부터 물론 있었던 글자겠죠. 예, 그 이전의 문헌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이제 군자 소인처럼 이러한 말도 자기 위주로 자기 말로 바꿔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간다움 뭐 어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질 인자입니다. 어질다 이 말도 우리가 하도 순 우리말이 어렵거든요. 어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어질다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 가지 아주 착해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사용한 이 인의 뜻을 논어를 통해서 놓고 보면 무작정 착한 사람을 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렇죠. 인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그 시비 분별을 잘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슬기로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이 주나라의 예. 예. 당시 이 주나라라고 거의 무너져가는 춘추시대에 태어났지만 공자는 그 춘추시대 역시도 그 국가는 어느 나라예요? 주나라잖아요. 그렇죠? 주나라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이 의로움. 예. 이런 것들까지도 다 뭐 여기에는 이제 정당한 어떤 용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이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논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덕이다. 네 가지의 큰 인간의 어떤 그 자질, 바탕, 능력, 뭐 소질 이런 거다. 그게 사덕이다.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래서 유학에서는 그
유학의 이제 본원,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덕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당시에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왕족들, 통치자의 계층들, 그 자손들, 이 그룹이 이 그룹의 질서, 이 그룹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공자는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현실을 다스리고 있는 이 귀족 문화가 공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자는 그 이전 뿌리로 돌아가서 꿈에도 정말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개탄한 적도 있고 세상이 이제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탄식을 했었던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주나라 무왕이 말 그대로 무의 무력을 통해서 이제 그 주라고 아까 X표 쳐놓은 은나라의 그 폭군을 타도하고 주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의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말하자면 아들이 성왕이죠. 너무 어렸어요.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 4살. 그러니까 왕위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장에서 뭐 무력을 싸웠던 장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무왕이라고 하는 이 주역은 오래 버티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쓰러져 갔는데 왕위를 바로 계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왕이라는 이 네 살짜리 아들이 이 성왕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 무왕의 동생 이 동생이 바로 이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에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섭정을 했다. 섭정이라는 건 옆에서 이렇게 보듬어서 이렇게 부축 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듬어서 어린 조카를 섭정을 하면서 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왕위를 뭐 은근슬쩍 찬탈한다든지 빼앗아 버린다든지 자기가 독점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공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이 예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확립되기 이전 사회 단계에서 가장 법의 역할을 하는 그 사회의 표준, 그 문화의 표준 역할을 하는 건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사 뭐 공대하고 이렇게 뭐 진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고 요런 그 의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례라고 하는 이 주나라의 예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예요. 모든 문물이죠. 그 문물의 전장 제도까지도 다 말하자면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조선 왕조를 건립하고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조선 경국전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얼마 후에 경국대전으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조선 경국전이니 경국대전이니 하는 것들의 원소스가 되는 게 바로 저 주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의 문화적인 치적을 공자는 가장 높이 쌓았고 그가 이제 가려고 하는 지향점은 당시의 귀족이 아니라 귀족 문화가 아니라 바로 이 주례를 중심으로 하는 원래의 그 주나라 성립 당시의 그 예의 표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가죠. 아주 뭐 간단하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이러한 그 이 왕좌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들의 등짝을 후려쳐가지고 뭐 거기서 재화를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된 자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가족의 그러니까 인간의 혈족의 질서, 가족의 질서를 가지고 전 사회와 국가에 투사한 거죠. 그림자를 거기다 드리운 거죠. 그렇게 그림자를 드리워서 해놓은 체계. 그게 이제 유가의 가족 중심적인 가족주의적인 이러한 문화관이죠. 이제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게 이제 주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첫 장에 이제 묵가를 제가 제시를 해놨냐 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공자 당시의 그 초충과 처음의 취지와는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서구식 그 민주주의를 하고 서구식의 근대사회, 근대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위기도 있었고 했지만은 쭉 오면서 그래도 한국 사회가 지금은 이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때인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쭉 살아오면서 삶이 점점 더 궁핍해지기보다는 삶이 점점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느끼고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IMF 이후에 뭐 잠깐 회복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면 전 세계적인 불경기, 전 세계적인 취업난, 그리고 이제 뭐 금융자본, 지난 시간에 와서는 이제 한참 또 금융자본 얘기를 하다가 본 수업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그 금융자본의 대위기 상황이 초래한 오늘날의 이러한 그 전 세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점점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주례가 상징하듯이 저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식주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인간에게는 제도, 문물, 문화 모든, 특히 유가가 중시했던 건 뭐예요? 음악이거든요. 음악 교육. 그러니까 모든 이 글 읽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기를 공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노래 가사가 바로 시인 거고요. 그래서 시경이니 악경이니 하는 것들이 다 당시에 육경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뭐 진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제가 이제 그 이 협서율 같은 거를 제정해 갖고 책을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 이제 끼일 협자가 아니라 진신 선생이다 그래갖고 옛날 도포자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블록 하잖아요. 진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그 도포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읍을 하고 있으면 여기 드리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나무 조가리를 이렇게 엮어서 둘둘둘둘 말아 놓은 거. 그게 뭐죠? 책이죠. 예, 그게 책이, 옛날에 종이는 한참 뒤에 이야기고, 책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를 쪼개서 그 대나무 안쪽이 하얗잖아요. 그거를 갖다 판판하게 쪼개가지고 엮은 거죠. 가죽끈으로. 엮어서 그 안에 흰 부분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과두문자, 올챙이 머리 모양으로, 올챙이 모양으로 이렇게 쓴 글자들, 이거를 이제 고대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책이니까 여기다 책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진신들이에요. 진신 선생이라고. 이제 그 협서율이라는 거는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은 곧 지식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천하의 이 갓 통일을 이룬 내가 진시황제가 볼 때에는 또 저 책사들, 쟤네들이 그 엘리트들을, 브레인들이 또 이 종횡가 모양으로 소진과 장이처럼 또 당시에 왕들을 또는 그 왕족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또 이 계략을 꾸밀 수도 있으니 전부 다 그 책을 빼앗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석갱유라는 게 이제 그 사건이잖아요. 자, 이렇게 유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통일에 이바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통일에 이제 먹힌 사상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 묵가라고 하는 집단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허황되지 않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실히 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육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가가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뭐 일가가 아니고요.
묵가는 유가의 물이었죠. 원래 묵자라는 사람도 뭐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게 무슨 뭐 묵자 여기에 먹이 들어져 있어서 뭐 묵형을 당한 사람인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형벌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왕이 시켜가지고 직접 여기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칼로 이제 과도문자 당시에 글자 썼겠죠. 칼로에다 새겨가지고 피가 철철 나게끔 해서 바로 거기다가 먹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묵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살에 먹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처가 아문다 하더라도 먹으로 글씨가 저 시커멓게 들어져 있는 거죠. 쓰여져 있는 그게 이제 묵형이고 그러니까 묵형 즉 범죄를 저질러서 단죄를 당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이런 말도 일설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먹주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장인들이었다 기술자들이었다 먹줄 자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이고 또는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한눈에 구분이 될 정도로 얼굴이 새까만 말하자면 노동자 일꾼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또 묵이다 검었다 이런 이제 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유가의 귀족 중심의 문화관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유가의 학문을 보면서 성왕의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요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순 시대 또 우임금 탕임금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 그 전설의 시대로 아직도 분류되어 있는 당 전설의 당 당우 3대라고 얘기하는 당나 당우 또 하은주 이렇게 내려오는 그 요순 시대의 삼황 오제 시대의 옛날 그 전설의 성군들이 있잖아요. 그 성왕들을 존승하고 이제 이러한 면에서는 그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유가 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점점 풍요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큰 어떤 우려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진짜 돈인 줄 우리는 흔히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통화잖아요. 예, 뭐 5만 원짜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5만 원의 가치가 언제 50원으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러한 뭐 상황이죠. 상황으로 이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금리, 은행 이자 뭐 여러 가지들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금본위제 뭐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금본위제가 아니잖아요. 달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닉슨 대통령 이후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계좌 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다고 할 때 그 돈의 값어치라는 것이 언제 폭락해서 사람들의 삶이 가장 근본적인 바닥의 상태로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그러한 그 세계적인 이 경제적 불안이나 이런 것이 가시화할 경우에 미국이 이제 뭐 금리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체질이 허약해지지 않았으면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튼튼한 바탕 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효과라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IMF 상황에 굉장히 잘 대처를 해갖고 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또다시 그보다 더 지금은 내수 경기라든가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의 이 수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의식주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생존의 요건을 굉장히 저급한 단계의 충족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인간은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또 누릴 것이 굉장히 그 풍부하게 많다. 그러한 그 향유할 만한
인간의 이러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한껏 옹호해 놓은 육아사상,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지금 그 바라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물가적 가치,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얘기해 놓은 거를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묵자의 복고주의라고 하면은 옛 성왕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요순, 우탕,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백성들을 살 수 있게끔 해 놓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묵가 집단 특유의 정체성을 이제 규정해 왔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이 문제가 실제로 그래요. 지금 뭐 그 식량 위기로 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서 지금 식량의 식량 종자 하나하나에도 지금 소유권이 매겨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이제 바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미국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종자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을 허락을 받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우리가 취득하지 않으면 농사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시대가 만약 온다고 그냥 마냥 상상의 대상만은 아닌 거죠. 실제로 그 농업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묵가 사상의 가치에 그 미리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몇 구절만 이제 뽑아서 볼게요. 사과라고 하는 과를 지나침을 분수에 넘침을 사양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벌써 육아와 맞서는 말이죠. 육아는 음악을 중시하고 군자가 책을 보느라고 방 안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민자로 그냥 흙담을 발라서 이렇게 우리는 뭐 요즘 몸에 좋다고 황토 벽을 하고 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황토가 그대로 노출된 벽에 사는 거는 육아가 아니에요. 육아는 반드시 거기에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몇 줄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줄을 몇 줄 더 이렇게 내고 용도 이렇게 그리고 봉도 그리고 해갖고 용봉 이렇게 해서 좀 무늬 장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육아거든요. 묵가는 거기서 같이 공부하다가 신물을 느꼈겠죠. 환멸을 느꼈겠죠. 육아의 어떠한 그러한 면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일하고 살아가는 계급적인 바탕이 저들의 저 사치를 참아줄 수 없을 정도의 넌덜머리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이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제가 이거 쭉 읽고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좀 쉴게요. 묵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그게 묵자에 나오는 말이니까요. 옛날 인민이 아직 집을 지을 줄 모르던 시절 외와 언덕에 기대어 살거나 굴을 파서 낮게 살아 습기가 사람을 병들게 했다. 처음에 그래서 성인이 나타나서 집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주, 즉 생존에 필요한 요건에 반드시 도움을 준 사람을 묵가에서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절대 어떤 뭐 추상적인 가르침이나 문화적인 어떠한 그 기호 표징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집 짓는 원칙을 거실 높이는 습기를 피할 수 있게 하고 벽은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게 하고 지붕은 눈과 서리, 비와 이슬을 가릴 수 있게 하고 담장 높이는 남녀 간의 예의를 구별 지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멈춘다. 이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죠. 묵가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무릇 재물을 쓰고 노력을 들여도 이득에,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데 보탬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아와 묵가의 차이를 조금씩 느끼시겠어요? 육아는 문화적으로 일단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미적이래야 돼요. 그게 육아입니다. 네. 항상 비파와 거문고 소리가 끊이질 않아야 글 읽는 선비의 집이에요. 항상. 그런데 묵가가 볼 때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정한 부역으로 성곽을 수리하고 짓고 하는 이런 수축을 한다면 민은 필요하더라도 상하지 않는다. 적정한 율로 세금을 거두면 비용이 들더라도 병들지 않는다. 또 인민이 이제 나오는 말이 이거죠. 인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경우가 아니다. 백성으로부터 무겁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겁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인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역, 납득할 수 없는 징발,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은 깊게 그 절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공자와 거의 조금 뒤시되니까요. 2,500년 전에 이 얘기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 문헌이.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지금의 군주가 집 짓는 규모는 이것과 다르다. 이거죠. 당시에 이제 그 무가 그 당시 주나라 말기 춘추 시대의 귀족들이 군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민이 겨우 가까스로 입고 먹는 의식의 재료까지 사납게 빼앗아서 집과 높은 누각, 굽거나 고든 망루, 화려한 색깔의 조각 장식들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가 사상의 가치는 이러한 귀족 문화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무가가 바라볼 때는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게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소용이 닿지 않는 그러한 허례 허식을 하느냐, 그거 누가 하느냐, 니들이 직접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맨날 이런 거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러한 측면이 무가의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측근들도 이를 다 본다 한다. 이런 까닭으로 재물이 흉년을 대비해서 고아나 과부나 호라비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호라비, 과부, 그 또 어려서 부모가 없는 고, 독은 이제 늙어서 뭐 부양할 가족이나 자식이 없는 독, 그러니까 이제 고독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이 뇌는 거기에다 이제 폐질자까지 붙여서 병든 사람까지 합쳐서 이 5대 말하자면 사회적 취약계층,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5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뭐 임금 되는 사람, 통치자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이제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서구 사회의 뭐 소셜 웰페어라고 해서 그 사회 복지라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2500년 전서부터 이렇게 예, 문헌에 계속 나오는 예. 자, 그러므로 나라는 가난하고 민은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군주가 진실로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그 어지러운 사태를 싫어한다면 바로 집짓기를 절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 먼저 나왔어요. 이 다음에는 의예요. 의. 그래서 의식 주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짚으면서 흘러가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말도 주의식이든 의식주든 식의주든 요 3대 요소는 뭐 유가와 무가를 막론하고 당시의 지식인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유세하던 그 또는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던 그러한 지식인들이 다 입에 올리던 주요 항목들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3번 짐승의 가죽을 입고 새끼를 꼬아 띠를 둘렀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하니까 가볍지도 않고 무겁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려고 하면 따뜻하지도 않고 틈새가 많으니까겠죠. 여름에는 또 가볍지 않고 시원하지도 않다. 답답하겠죠. 뒤집어 쓰고. 성왕이 이를 성왕은 이제 어떤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성 아주 그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백성들의 고충을 잘 아는 사람을 뜻하죠. 그렇죠?
잘 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잘 판단. 이게 입이라고 하는 거는 말, 말이라고 하는 건 잘 판단해서 변별해줘서 이렇게 예, 처방을 내려주는 거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예, 통치자를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뭐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 이거는 좀 종교적인 해석이고, 삶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자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뜻이죠. 잘 듣고 잘 말해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왕, 그 옛날의 성왕은 그러니까 예, 사람 일을 사람에게 어울리게 어울리는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예, 성인 이위 불중인 지정이라 이렇게 해서 아낙네들에게 실을 이제 예, 뽑아서 쓰고 배를 짜는 기능을 가르쳐서 민들에게 옷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이 문화적인 그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면서 삼황오제 얘기를 하잖아요. 삼황오제를 얘기할 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쵸? 농사법을 개발한 사람, 사냥하는 방법을 처음에 가르친 사람, 뭐 글자를 발명한 사람, 뭐 수레를 발명한 사람, 뭐 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에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의 옷을 만들게 해서 겨울철에 노임질을 한 비단 속옷으로 가볍게 해서 더 따뜻이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홋 속옷으로 입어서 가볍고 더욱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딱 이 정도면 멈춘다 이거죠. 이 정도면 된 거다. 그러므로 성인이 의복 만드는 데 있어서 몸에 알맞고 피부에 닿아서 부드럽게 익숙하면 충분했다. 이것은 귀와 눈을 즐겁게 꾸며서 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하는 거칠에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는 견고한 수레나 좋은 말을 귀히 여길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견고한 수레나 좋은 말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통 그거를 원하게 되고 온통 그거를 구해다 바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재물이 집집마다 충분해서 그것으로 가뭄과 홍수와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그 근본 까닭이 뭐냐 이거죠. 예. 그 분수 바깥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건박하게 다스리는 거, 검소하고 소박하다는 말이죠. 건박. 쉽게 다스려졌고 군주는 재물 씀씀이를 절약해서 그 쉽사리 나라가 넉넉해졌다. 창고는 가득 차서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할 수 있었고 무기는 낡지 않고 민도 필요하지 않아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패왕의 큰 위험을 천하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묵자식의 역사관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묵자가 바라보기에는 임금부터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사치하지 않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필요 이상으로 더 꾸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허위적이고 허례적인 풍습이 예,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빼앗으려는 그 쟁탈전이라는 것도 없었고 따라서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건박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웬 이 풍요로움의 시대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전략 이야기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옛날 우리 부모네 뭐 전쟁 좌우한 시기에 그 겪었던 그 어려움은 또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빈곤의 양상이 다른 거지
빈곤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도 요즘 핸드폰은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은 있어야 돼요. 카톡은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옛날보다 낮게 사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빈곤의 양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빈곤의 시대로 접어들고, 그다음에 의식주라고 하는 그 바탕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또 경고도 있고, 이제 이러한 시대에 이제 묵자의 이러한 근본 복고주의라고 할까요? 복고적 성황관, 이제 요거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예,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